확실한 XX입니다. 헤어져야지 그거는. 그건 일단 주변 지인들도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나중에 속여서 간다 그러다가 지인들이 꼬셔가지고. 편집은 어렵진 않아. 귀찮은 거야 진짜로. 적어도 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에 한해서는. 편집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찌 시작해야 되나 해서, 편집을 배워보려면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상이 있기는 해야 돼. 만들고 싶은 영상이 없으면은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남자들은 좋아하는 영상 하나쯤 컴퓨터에 있지. 그거는 좋아하는 영상이지 편집하고 싶은 영상은 아니잖아. 아, 모자이크 연습. 모자이크 연습 도움 많이 되겠다. 특히나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에서 모자이크 하는 거는 키프레임 넣어야 되거든요. 편집해서 보고 싶은 데만 보는 걸로 연습하면 짜집기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만든다든지. 엑기스 모음집도 있잖아. 뭔지 알지? 여러분들 축구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 축구하는데 이제 부상 있거나 이러면은 움직이는 영상에서 모자이크 넣어줘야 되고, 또 하이라이트 골 넣는 장면이나 이런 넣는 장면들이 있잖아. 그런 장면들 엑기스로 모음집 해야지. 아난 이상하게 컴퓨터로 축구 보면 일본 거만 보더라. 그게 또 이제 한일전이 재밌잖아. 한일전이 또 레전드급 게 많기 때문에 특히 한일전을 많이 보게 되기는 하지.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허탈한 남자들만 알 수 있지. 아 그치. 또 이제 존나게 응원하고 경기 보면서 흥분하고 미치다가 이제 축구 끝나면 또 이제 허탈한 그게 또 있긴 하지. 쉬었다 할까? 부상 입은 선수한테 쉬었다 할까 이런다고? 진짜 축구하는 사람들은 아는 괜찮아? 있지 있지 있지. 괜찮아? 좋아하는 축구할 때 물어보지 않지. 차라리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오늘 경기 좋았어? 혹시 오늘 경기 좋았어? 이런 거 물어볼 순 있지. 으악! 중간에 좋아 물어보는 건 매너가 존나 없는 거야. 우리 주제 한번 바꿔볼까? 우리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원래 남자들은 매일 거사 치르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거의 거사를 치르지. 설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바쁘면 일주일도 안 해. 좀 오랜만에 좀 시간이 빈다든지 그럴 때는 별로 마렵지도 않은데 의무감에 하는 느낌 뭔지 알아? 분명 있어. 그냥 시간은 비고 뭔가 할 거는 없고 좀 축 처지고 마침 자세도 좀 딱 요런 그런 자세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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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미 몸은 반응을 하고 있어. J리그 축구보다 말고 설거지하면 하루 꽉 찬 거지. 아! 이상형이 뭐예요? 너? 아 이상형은 근데 항상 말할 때마다 좀 생각을 하는데, 키워드로 말하면은 귀여움? 잘 웃는? 사랑스럽고? 모델? 아 모델 좋지. 근데 나는 또 너무 화려한 사람은 좀 그래. 내가 생각하는 모델은 국밥 잘 안 먹을 것 같은. 근데 나는 국밥 잘 먹는 사람들 좋거든. 되게 친숙한 이미지여야 돼. 모델은 친숙한 이미지가 너무 멀잖아. 국밥집 딸내미가 난 진짜 이상형이야. 엄마한테 되게 효도하면서 얼굴은 또 예뻐. 잘 꾸미고 다니지는 않는데 꾸미면 너무 예뻐. 내가 가끔 이쁜 옷 사주고 입었는데 본인은 이게 아 이거 괜찮은가? 이거 너무 좀 과하지 않아? 이러면서 거울 보고 있는데 존나 예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연애하기 더럽게 오래 걸리게 생겼다. 나 그래도 그렇게 눈이 높지는 않아. 나 외모 보는 눈은 진짜 그렇게 높지 않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내 주변에 이쁜 사람이 많다 해서 내 눈이 높아지지는 않아. 이쁜 사람들이 나랑 사귀는 게 아니잖아. 너네 그러면 주변에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에 이쁜 여자애들 많다 해서 너네들이 눈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 그래도 눈이 높아지긴 하겠다. 존나 부럽다 그러면. 수궁 너네들 논리에 인정. 난 말하면서 자기 객관하는 편이거든? 어? 근데 주변 대학교에서 예쁜 여자들 많으면 눈 높아질 듯? 남중 남고 공대 군대 5년 반 갔다 왔다 아무나 다 이뻐 보인다. 와 진짜 와 와 와 진짜 진짜 엘리트 코스네? 따봉. 아니, 마법 자유자재로 쓰겠는데? 사람들 착각하는 게 우리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반팅하고 아 반팅 같은 거 하겠구나. 꽈팅 같은 거 꽈팅 같은 거. 이게 또 단체로 소개팅 하는 것도 재밌거든.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 생각해? 나는 솔직히 거의 없다 생각하는 편인데 연애 안 하는 애들은 있을 수 있어. 뭐 연애하는 사람끼리 남사친 여사친은 진짜 딱 존재까지만 된다는 게 너무 맞는 말인 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던 친구야는 할 수 있는데 둘이 밥 먹는 건 당연히 안 된다지. 영둥님 지금 남자친구가 1에서 3일 2박 혼성 여행 갔어요. 나는 이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헤어질 결심해 진짜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아무도 모르잖아. 거기 있던 친구들 한 명 그냥 거의 반 죽여다 놓고 협박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하지 않는 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거의 헤어질 결심함. 진짜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 애초에 여자친구 두고 혼성으로 여행을 왜 가나 싶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같이 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 본인 친구들 친하면은. 만약에 거기서 친구들이 야 그래도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 좀 그렇지. 그 새끼랑 절교해서 손절해 그냥. 이거 그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야. 친구이자 제 남자친구한테는 전여친인에도 같이 있어. 아니 전여친이 있다고? 내가 선연락한 거 아닌 이상 연락 믿음이 깨진 이상 더 이상 연애할 수 없거든요.
전 여친도 있다. 게임 끝. 아니 님 왜 이리 착함? 저건 착한 게 아니야. 저거는 바보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안 가면 좋겠다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아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욕 시원하게 한 번 해주자. 같이 간 그 다른 애들한테 욕을 해주자면은 확실한 X들입니다. 헤어져야지 그거는. 그건 일단 주변 지인들도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나중에 속여서 간다 그러다가 지인들이 꼬셔가지고. 이게 나쁜 짓을 할 때 공범이 생기면은 죄책감이 덜 들거든요. 나 혼자 거짓말치고 바람피면은 죄책감에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같이 내 편이 돼서 야 너 그래도 그냥 야 여자친구 모르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꼬드기지? 죄책감이 나뉘어. 내가 그렇게 죄지는 것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말하면 아 나는 바람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같이 놀자해서 놀아주기만 한 거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면 할 말 없어. 남 탓하게 돼. 결국 주변 지인들도 중요해. 애초에 그런 여행이 생겨도 그걸 물어보는 것부터 난 이해가 안 돼.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이 여행 가도 될까부터가 존나 말도 안 돼. 전 여자친구가 있으면 애초에 그 여행 거절하지. 심지어 그걸 갔어 또. 그냥 헤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좋은 남자 그냥 널려 있어요 진짜로. 상남자를 찾은 거지 상놈을 찾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상놈 특. 혼성 여행감. 여친 두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자들이 나쁜 남자 끌린다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렇게 약간 문제 생기고 계속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그립고 제일 다시 보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헤어질 때 뒤지게 뺨때기 때리면서 맞짱 뜨고 헤어지는 애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약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이제 그만 만날까? 그래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상 속에서 아 이 친구랑 이런 거 했었었는데 근데 그립지는 않아. 존나게 싸우던 남자친구랑 김밥천국에서 라면 먹다 또 쳐싸웠어. 그러면 나중에 혼자 김밥천국 가서 라면 먹다가 아 걔랑 이것도 먹으면서 싸웠었지.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아이씨발 그건 아닌데. 아이씨발 내가 그때 왜 시비를 걸었지? 그냥 내가 한번 넘어가줄걸. 그랬다면 지금 내 앞에 남자친구랑 김밥 처먹고 이러면서 저게 된단 말이야. 나쁜 기억이 있으면은. 근데 좋은 기억이면은 그리울 게 없어. 여러분은 영둥이 경험담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판 싸우면서 헤어진 사람 없습니다. 한 400번의 연애 중에 구질구질하게 헤어졌던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맞아 그게 진짜 오래 갔었다.